아저씨다. 자, 반대편 강경 놓쳤고 여차죠. 파스타. 이렇게 되면은 땅콩. Bye. 모든 군인들이 이제 막 전역 날짜만 기다리는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 또 다른 군인들이랑 좀 틀리게 좀 저희가 체육부대는 좀 운동만 거의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운동하는 시간을 좀 더 제가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나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군 생활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재밌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간식 내기도 없는 그 월급에서 간식 내기도 해서 좀 그렇게 놀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승호나 재영이 그런 애들 달력에 이제 이렇게 X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우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며칠 남았냐 물어보고 이제 한 100일 전부터는 이제 D-Day 들어갔죠. 일단 뭐 겁을 되게 많이 줬어요. 형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겁을 되게 많이 줬었는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사격할 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. 이게 엄청 연습을 많이 하죠. 아시다시피 막 0점도 잡고 막 바둑돌도 얹어서 이렇게 막 쏘기 연습도 하고 막 온갖 연습을 다 하는데 딱 막상 딱 들어가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12발이 합격인데 13발 맞았거든요. 간당간당하게.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딱 해가지고 아우 다행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다음에 쏘면 한 번 더 쏘면 더 잘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. 팔꿈치가 진짜 와. 그때 분대원들은 좀 뭐 21살, 22살, 1살, 2살 이런 애들이라서 잘 모르고 분대장들. 분대장들이 이제 뭐 나이가 한 23살 정도 되니까 분대장들이 좀 알아보더라고요. 저기 조교들이랑 이제 중대장님. 그 저희 이제 제가 이중대에 있었는데 이중대장님이 농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예, 이중대로 갈 수 있게 딱 뽑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았죠. 저한테 계속 그 기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. 뭐 예, 기술을 하라 그랬었는데 다행히 저희 중대에 저만한 애가 한두 명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하고 일단 뭐 키 크다 그러니까 맨 앞에 서고 맨 앞에 서는데 밥을 또 제일 먼저 먹는 건 아니고 예. 뭐 하여튼 키 큰 사람이니까 뭐 앞에 나서서 해라 이런 게 좀 많았었죠. 네, 부대에 있을 때는 여자친구가 거의 뭐 주말에는 토요일날 운동 뭐 예를 들어 뭐 1시에 해서 뭐 3시에 끝난다 그러면 한 3시 이후에 좀 오고 일요일날도 뭐 계속 오고 토요일은 거의 여자친구 면회 갔죠. 제가 이등병 때 시스타였나? 한 번 틀어줬어요. 그 약, 예, TV를 한 번 그 정신교육 시간에 지루할 것 같아서 그 누가 오셔가지고 틀어주셨는데 진짜 난리 났어요. 저도 난리 났어요. 예, 네, 와 그게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진짜. 네. 네, 일반 병사들은 아무래도 저희 뒷바라지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죠. 그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체육관에 뭐 히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일반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고쳐주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고쳐주고 그렇게 하거든요. 저희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그게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운동만 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
A, B 씻고 이렇게 나눠서 나왔었는데 아마 각자 다 좋은 데 썼겠죠. 선수들한테 이렇게 다 지급되는 거예요? 네, 선수한테. 선수랑 감독님, 스태프랑? 코치, 네. 다 나눠서. 부대 뭐 발전기금 쓰이고 이런 거 네, 부대 발전기금 한30% 나가고, 70%를 또 네, 나머지도, 네, 나눠서, 네, 다 나눠서. 그렇죠. 좀 병장들도 좀 책임감 있게 좀더 했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 일단 감독님이랑 코치면 좀 죄송하죠. 딱 지고 나니까 감독님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. 너무 죄송해 해가지고 감독님은 그냥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저희가 좀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. 대단한 선수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, 그 이정현이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여유가 있고 배짱도 있는 것 같고, 예. 이승현이라는 친구가 운동하는 걸 봤을 때는 주여병을 보는 것 같았고, 정현이는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정말 한국 농구를 책임질 같은 팀이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허리에 대한 그런 재활을 좀제 나름대로 열심히 부대에 있으면서 열심히 했고, 또어또 감독님 코치님 배려하에 또 재활을 열심히 나와서 그런 좀 많이 보강이 됐고, 슛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. 제가 뭐그 전에는 뭐한슛 쏴서 두세 개안 들어왔으면은 그냥 안 쏘고 말았을 텐데, 지금은 두세 개안 들어와도 언제든지 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,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고, 물론 좀뭐 슛에 대한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복을 좀더 줄이려고 또 연습도 많이 했고, 나름대로 좀 자신감을 좀 찾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일단 제가 신인 때뭐 그때 군대 가기 전까지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, 또 운동에 관해서도 좀 제가 이제 나아지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그런 조언들, 그리고 뭐 나가서는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, 제가 가장 기대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냥 다 배우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좀 왕부담. 그것 또한 왕부담. 기분 당연히 좋죠. 저도 뭐제 허재다, 뭐 승기장의 후계자는 강대상이다. 기분은 되게 좋은데 이제 그또 반면 또 부담감이 또 있고, 난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할까라고 생각하지만, 그래도 또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, 또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고,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죠. 더 책임감이 더 늘죠. 농구장에서만큼은 되도록이면 가식적인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. 뭐 제가 뭐 이렇게 골 넣었을 때 세레모니도 하고 그런 거 많았었는데, 그런 세레모니라든지 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표현해서, 아, 강병현은 정말 이 시합을 즐기고 있구나. 그리고 관중들도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선수. 왜냐하면 제가 세레모니 하면은 또 관중들도 서로 자기도 일어나서, 자기네들도 일어나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. 관중도 짜릿하게 만드는 선수. 뭐 길다면 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, 저는 너무 그리웠고, 또 함성 소리를 받아야 농구를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주에 그런 저한테 응원해주는 그런 소리가 좀 그리웠던 것 같고, 저도 그런 응원 함성이 짜릿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, 복귀해서 정말 좋은 경기에서 또 다시 전주 체육관으로 오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(웃음) 14년 7월은 오고, 너도 그 공익근무용 생활 잘하고 몸 건강히 돌아왔으면 좋겠다.